결론, 우리에겐 취소란 없다. 오늘 용어는 이거 딱 두 개 합니다. 취소와 개별 경매. 자, 취소 뭔지 아세요? 취하는 뭔지 아시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모두 변제해서 경매가 진행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파생해서 변경 이런 것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이번에는 취소입니다. 취소는 신청 채권자의 잉여가 없을 때 재판부는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 채권자랍니다. 그러면 채권자 여러 명 중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람이 잉여가 없을 때, 즉 배당이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판사는 뭐 사실은 사법보좌가 아니지만 하여튼 재판부는 경매계는 직권으로 취소한답니다. 즉 낙찰자가 있어도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세가 1억이에요. 너무 많이 갔다. 5천이에요. 최저가가 1000이에요. 자, 좋은 거죠. 일단 최저가와 시세만 봤을 때는. 그죠? 근데 1순위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A라는 사람이 1억이에요. 2순위 채권자 B라는 사람이 1억이에요. 이제 경매를 누가 넣냐? B가 넣었어요. 이제 취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1000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시세의 5분의 1 가격인 아주 싼 가격에 나왔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얘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죠. 그죠? 신청 채권자의 잉여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취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뻔하죠. 아, 이거 뭐 5천이 아니라 5천은 1억은커녕 5천도 안 쓸 거 아닙니까? 1억은 넘겨줘야 되니까. 얘가 신경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거 직권으로 취소돼 시키면 되잖아. 근데 경매계의 입장은 이게 1억이 될지 2억일지 네가 어떻게 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낙찰되고 취소를 하는 거야. 더 짜증나지? 어제 기뻤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취소, 무민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단 한 개도 필요가 없다. 계속 우리 구프랜드는, 우리 구프랜드 출신 분들은 우리의 사전에는 취소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식이 없이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취소가 뭔지도 몰랐죠. 경매를 막 받아보니까 돈 찾아가래요. 왜요? 그러니까 취소됐대. 취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상담은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래. 자,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제가 취소라는 걸 알았어. 항상 저는 뭘 하냐면 복기를 합니다. 복습을 해요. 하나하나 보니까 예를 들어 10건의 무인여 사건이 있었다면 5건은 제가 소유권 이전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지? 법에 뻔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갖고 왔지? 두 번째 복습이 들어가야 되죠? 이 5건을 복습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인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소유권을 갖고 왔나? 즉,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자, 무슨 이유였냐면 경매를 사건을 접수하죠. 누가 접수했어요? A, B 중에. B가 접수했죠? B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경매가 막 감정하고 송달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A도 나중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 사건 번호는 먼저 신청한 이 비대표 사건 번호로 진행이 되고 얘는 병합이니 중복이니라는 말로 사건 번호가 조그맣게 구독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옛날엔 그 조그맣게 나오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취소냐 취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한테 피해 없는 거 그건 제가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헛고생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거꾸로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헛고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그거는 내가 그 1년의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진짜로 아는 진짜를 아는 겁니다. 자 증여금을 조금 더 해볼게요. 얘가 신청을 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얘는 이유가 없어도 얘는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단돈 얼마라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후순위 신청자가 무인여가 없으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신청채권자 중 누구라도 인여가 있으면 경매는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1차적인 건 뭐예요? 취소라는 말을 빨리 잊어버리세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괜히 알아서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에겐 취소란 없다. 낙찰받고 장기까지 다니면 우리 거가 되는 거고 안 돼서 그게 취소되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저는 그 레벨이 아니니까. 이제 그 1년을 돌아보고 완벽히 복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이나 실천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저한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건 무인여로 취소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냥 해보세요. 들으신 분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무인여죠. 얘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보면 야 A가 좀 신청 좀 해줬으면 그건 무인여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경매 100명 중 5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요? 어차피 헛고생인데 이거 왜 해? 이건 경쟁자를 줄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준 거야 이거 일단. 반은 떨어져 나갔죠? 반은 누가 남았냐? 진짜 전문가와 아니면 완전 생초보. 바보라고 할게요 바보. 경매 기억제도 모르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인여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도전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인데 이제는 제 레벨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얘와 얘 모두 다 안 갚고 있습니다. 얘만 안 갚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잘 갚고 있는데 얘만 안 갚는다 그런 건 없어요. 얘도 안 갚고 얘도 안 갚고 있어요. 근데 A는 대부분 무슨 입장이냐? 어차피 누가 경매를 얻으니까 난 배당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찾아가요? A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어려우면 책을 피세요. 취소 이렇게 나오는 우리 교재 있어. 그러면 신청 채권자의 인여가 없을지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받아갈 돈이 없으면 너도 못 받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취소되면 다시 경매 넣으면 경매 비용 들어가고 감정 비용 들어가고 송달 비용 들어가고 공고 비용 들어가고 최소 또 6개월 또 걸리죠. 그 얘기까지 덧붙여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필드로 나가보면 A가 대부분 누굴까? 1순위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가만 듣고 뭐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무슨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 말이 맞는지. 근데 거기까지는 약간 호의적이지 않아도 100이면 99 경매 신청은 들어온다. 이제부터 좀 잔머리 좀 말씀드릴까요?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오늘 봤으면 오늘 찾아가시면 조금 별로야. 요즘에는 구독시험 같은 사이트가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실시간 반영은 안 되는데 뭐 몇 주 아니면 며칠마다 검사를 이렇게 하나 봐. 그래서 얘가 경매 신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나머지 떨어져 갔던 50명 다시 들어오겠죠? 그죠? 내가 보는 기준은 딱 보름 전 경매하기. 그럼 어떤 사이트에도 경합됐다, 중복됐다, 경매 신청했다 안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달 전에 했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고. 그럼 50명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딱 보름 전, 그러니까 오늘 2주 남았네. 오늘 A를 찾아갈 날이네. 가셔갖고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영락 없이 들어옵니다. 경매 신청. 자, 그럼 제가 이 2년 동안에 1년 후에 봤던 그 복습을 해보니까 그 나머지 50% 10개 중에 5개는 뭐였을까요? 이런 식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하루 전에 신청하면 좋잖아. 맞죠? 그럼 나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 전에 신청하면 A 채권자가 변경시켜요. 시간이 급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경시키면 변경, 또 한 달 넘게 남잖아. 그럼 또 표기가 되니까 나름 잔머리 15일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결론, 우리에겐 취소란 없다. 됐나요? 질문. 좋습니다.